Coming to Korea, I always wanted to film something special and different from my original content. I decided an idol transformation video would be interesting, so I got my makeup and hair done by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with K-pop idols before. It was such a cool experience being surrounded with different staff, so let me take you guys along of being a K-pop idol for a day. Hope you enjoy. Hi guys, and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I'm super excited for this video because it's been a pretty big project that I've been working on for a while during my stay in Korea. So basically, I got the opportunity to collab with the makeup artist slash YouTuber, Sabaenim. You guys have definitely heard of her. She's super big on YouTube. And this is actually really crazy because I've been watching her before I started my YouTube channel. So as a fan, I'm so excited to film this video. I'm gonna be doing a Wonyoung transformation. The makeup, the hair, outfit, accessories, everything. I'm gonna be recreating one of her Love Dive performance looks. And what's so cool is that Sabaenim has literally done Wonyoung's makeup before on her YouTube channel. So Sabaenim's gonna be doing my makeup for that, and I'm gonna be heading to her studio to show you guys the whole process. So yeah, this is kind of different from my regular content, but I've seen a lot of you guys actually ask for makeup and idol transformation videos, so I hope you enjoy. Hi guys, so right now I'm with a special guest, Sabaenim. Yay! Yay! 안녕하세요, 트레이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의 뷰티 크리에이터 사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트레이시가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네. 와서 메이크업을 받게 됐어요. 너무 기대돼요. 네,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해줄 거고 트레이시를 위한 헤어 선생님이 또 대기하고 계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트레이시가 원영 씨 닮았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줘볼게요. 베이스를 해볼 건데요. 지금 프라이머를 좀 발라서 요즘 한국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네, 너무 더워요. 네, 조금 뽀송하게 해봤고요. 사배님은 화장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요? 저는 본격적으로 화장을 해본 거는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딱 트레이시 나이에. 엄청 늦으셨는데. 네. 네. 저의 그 학창시절에는 이런 용모가 엄격했어요. 네. 머리 길이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네. 트레이시도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 좀 하고 가요? 네, 뭐 저는 7학년부터 화장을 시작해서 근데 진짜 막 화장을 좋아하게 될 때는 10학년? 네. 그러면 그때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저도 뭐 언니가 있어서 어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화장을 해봤어요. 근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영 씨의 그 러브다이브의 퍼포먼스 중에 너무 핫했던 그 의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룩을 연출을 할 네네. 거여서 무대스러운 분위기를 내려고 네. 피부톤을 조금 밝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처음이에요. 누가 화장해주는 게. 네. 그래요? 언니가 해줬잖아요. 언니는 아 언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항상 혼자 해서 영광이네요. 어때요? 언니랑 좀 달라요? 느낌이? 완전 한국 와서 어디 가봤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플레이스는 롯데월드랑 한강인 것 같아요. 이제 컨투어링을 좀 이런 스틱 쉐이딩으로 할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이런 스틱 쉐이딩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코 모양 잡는 거나 이런 거 좀 해볼게요. 컨투어는 한 번 진짜 안 해서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오 그래요? 지금 컨투어하는 거 보니까 약간 달라 보여서 신기해. 좀 달라 네. 보이죠? 코벽 모양만 조금 다듬고 있는데 요것만 살짝 해도 진짜 분위기가 다르죠? 네. 파우더를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입체적으로 하는 건데 오늘 원영 씨 스타일로 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일리 메이크업보단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애교살도. 애교살도. 네.
파우더도 좀 화사한 걸로 써서 해볼게요. 트레이시는 요 앞볼 라인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좀 밝혀주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가 봉긋하게 좀 올라오는 느낌? 이제 본격적인 쉐이딩을 할 거예요. 윤곽 쉐이딩 하는 것도 해요? 데일리로 할 때? 저는 아예 쉐이딩을 안 해요. 오~ 네. 트레이시는 눈썹이 이렇게 결이 높고 내려오는 네. 형태잖아요. 근데 원영 씨는 약간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느낌을 내려면 여기를 살짝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네. 여기를 깎아야 돼. 여기 길이를 조금 짧게. 짠. 아! 그러면 일단은 그냥 해보고 네. 눈썹이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사실 눈썹이 모양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이랑 그릴 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다른 편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더 일자고 여기가 네. 조금 더 굴려져 있다, 그죠? 네. 만약에 여기에 맞추고 싶으면 여기를 조금 더 정리하면 돼. 정리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어때요? 조금 비슷해졌죠? 네. 트레이시 원래 형태랑 다른 느낌으로 여기를 좀 살리고 여기를 좀 내려줄 거예요. 원래 눈썹이랑 좀 다르게 네. 그려줬고요.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거예요. 이 무대 사진처럼 좀 반짝반짝하게. 코랄빛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오늘 되게 반짝반짝할 거예요. 화장할 때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센 분위기 좋아요? 전 센 거 좋아해요. 아 진짜? 아 그럼 데일리 메이크업도 더 센? 이거보단 좀 더 센 거 같아요. 친언니는 조금 센 이미지인데? 네, 맞아요. 그래요? 저랑 완전 반대. 좀 성격도 엄청 아웃고잉. 만나고 싶은데 언니 만나러 언니 오세요. 지금 보고 있을 언니 거예요. 보고 계시죠? 원영 씨 메이크업이 여기가 엄청 반짝반짝반짝한 메이크업이라 지금 더 반짝반짝하게 글리터를 바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블러셔를 되게 핑크 보랏빛 볼 중앙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핑크 빔 같은 게 네. 쏴줘야 되거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조금 정도 해도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원영 씨가 점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 잊어버렸어요. 매력 그래야죠, 포인트. 그래야죠. 눈 밑쪽 이쪽이고 여기쯤에 아, 이 점은 커버.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트레이시 속눈썹 붙여본 적 있죠? 네. 근데 막 거의 안 붙여요. 그러니까 기대돼요. 어렵죠? 네. 아,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네. 아, 저는 하나씩 붙여요, 원래 붙일 때는. 트레이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궁금해요. 회인 것 같아요. 지금 물소리 나서 회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회 좋아해요? 네. 캐나다에서도 맨날 네. 회집 가고. 사배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떡볶이랑 저도 떡볶이. 떡볶이 좋죠. 네. 이제 언더 속눈썹도 붙여볼게요. 아 여기? 네. 그건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예쁘다. 저도 보니까 화장이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요. 맨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죠.
블루도 막 진짜 하나 아이돌들도 이렇게 무조건 블루해요. 아, 오늘 배운 게 엄청 많아서 입술을 뭘 발라볼까?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엄청 많아요. 약간 핑크빛 들어간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오렌지빛 들어간 게 좋아요? 핑크 핑크가 네. 더 좋아요? 허리가 아픈 거 같아요. 허리가 아프요?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입술 모양이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잡힌 게 그죠? 색깔 엄청 많이 썼네요. 하나로보다는 예쁜 색을 찾으려고 조색을 많이 해서 섞어서 이렇게 듀이한 입술 좋아해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입술이 찐득찐득하죠. 네, 많이 안 해요 요즘. 마스크 써야 되니까. 네. 요 정도 해봤어요. 이제 옷도 갈아입고 머리 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네. 똑같이 뭐 한 것 같아요. 원영이가. 그럼 우리 헤어하고 올까요? 네. 헤어하고 올게요. 우리 트레이시 다 갈아입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와보세요. 와! 너무 완벽한 착장이에요. 그쵸? 이 직캠을 아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Finished with the shoot and it's currently 5:29 p.m. I'm getting dinner now. So I'm at the restaurant right now and I still have the makeup on and the outfit. Low-key feel a little awkward because people are probably wondering like why I'm dressed like this. Hi,
Hi guys, so I'm finally back home. It was a really long day, but I had so much fun. And to experience this was so cool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getting all my makeup and hair done professionally, as well as filming in an actual studio. 자매님 did such a good job. Like, I do not want to remove this. She's actually done Wonhyung's makeup before, and I watched that video when it came out. So it's so cool that she got to try Wonhyung's makeup style on me. Also, I don't know if you guys noticed, but I replicated Wonhyung's Love Dive performance look exactly, like from the earrings to the necklace to like all the accessories. Here's a better look. I actually got the accessory pieces handmade from my aunt's friend because she works in the design and like fashion industry. So a huge thanks to her. So that concludes today's video.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